사람들이 제일 무섭게 생각하는 게 사실 양심이에요. 너 양심에 당당해? 양심에 가책 없어? 하면 속일 수가 없어요. 내가 속이고 싶은데 내 마음을. 가책 받아버려요. 이건 하늘이 깔아놓은 프로그램이에요. 어쩔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저희 학당이 하는 소리가 별게 아니라 제일 그 종교의 원형의 소리예요. 우리 양심에 당당하게 삽시다. 라는 게 저희 학당의 모토죠. 양심의 소리 들으면서 당당하게 삽시다. 세상에서 뭘 선악이라고 하건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내 양심에 당당하게 삽시다. 그래야 내가 후회가 없죠. 안 그런 건요, 다 후회합니다. 여러분, 주변에서요, 괜찮다고, 옳다고 막 하라고 그래서 해도요, 할 때부터 찜찜하고, 두고두고 찜찜하고, 10년 뒤에 또 찜찜하고, 돌아봐도. 죽을 때 그거 후회하면서 죽어요. 주변에서 옳다고 하는 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. 꼭 옳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. 내 양심에서 옳다란 소리가 나야 돼요. 그러니까, 근데 내가 양심 공부 안 하면서 그냥 소리가 나기만 기다리면 안 되죠. 소리를 들을 생각을 해야죠. 소리 난다고 다 듣는 게 아니니까, 우리가. 크게 소리를 내주기를 바라지 마시고, 명상하시면서 양심 성찰을 자꾸 하시면 소리가 더잘 들려요. 해보세요. 실제로 잘 들리시나. 잘 들리시면 꾸준히 하시고, 영 해봤는데 잘안 들리시면 뭐 어쩔 수 없죠. 그때 가서 뭐, 환불 요청을 하셨든지, 이거 아닌 것 같다. 근데 여러분 내면에 양심의 소리 잘 듣기밖에 없어요, 저희가. 왜? 이게 제일 깨끗해요. 다른 교리요. 제가 어떤 종교 교리 많이 읽어드리지만, 그게 다 양심에 부합하는 것만 제가 읽어드리죠. 여러분 양심에 걸릴만한 건안 읽어드려요. 종교 교리 중에도 뒷사람들이 이렇게 보탠 게 너무 많아요. 양심에 어긋난 말들이.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라고 안 읽어드리고, 여러분이 이제 식별 능력이 생기시면 보면 알아요. 이건 찜찜한 소리다. 양심이 안 맞다. 예, 여러분 양심에만 충실하시려고 하는 게 우주에서 제일 잘 사는 길입니다. 그 얘기 드리려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양심은 여러분 거지 제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양심은 여러분 양심의 소리 여러분이 들으셔야지 남이 들을 수가 없어요. 여러분만 들을 수 있어요.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. 그런데 신기하게 여러분 양심, 제 양심이 있는데 분명히 다르죠. 제 마음에서 울리는 소리, 그쪽에서 울리는 소리 다른데 소리끼리 맞춰보면 다 그게 똑같더라는 거예요. 네가 당해서 싫은 일 남한테 하지 마라. 너가 받고 싶어. 너가 상대방이라면 좋아할 거 해줘라. 그게 옳다는 건요. 유치원생도 알고 유치원 가기 전에부터 알아요. 신기합니다. 다 알아요. 지가 뭔가 죄지었으면요, 부끄러운 시늉합니다, 얼굴. 뭔가 찜찜해해요.